그때 진짜 거의 뭐 중반까지는 한 번도 안 죽었던 것 같은데 게임력이 오히려 나이를 들고 감소를 했네요. 자 잠깐만 이러면 아 브라이언이 가운데로 오는 게 좋았을 뻔했다. 아니다 브라이언을 먼저 어택하고 지금은 스킬 없지. 일로 와. 스킬이 지금은 없을걸? 아마 초반에는 스킬 없는 걸로 알아. 약간 법사 이런 애들 안 만나면 어 뭐요? 아 이게 막타였군요. 어. 법사 없으면은 초반엔 없을 거예요. 아, 저렇게 무기들이 있네. 오케이. 가만 있어봐. 오는 거부터 잡자. 오야지 믿고 간다. 오야지. 얘는 얘네들은 아예 스킬이 없는 캐릭터야. 어, 얘네들 스킬이 없는 캐릭터 같은데. 얘네들 스킬 없는 캐릭터야. 일로 와서 어택 때리고 어, 마무리 가능하다. 역시 턴제 게임은 자리 싸움이지. 야 전진벤치한다 전진벤치한다. 도구사요. 약초 하나 먹겠습니다. 자힐 됐어. 어? 어택 가능하나? 자힐하면 어택 가능하나? 어 있어봐. 아니야 일로 오고 아마 안될거야. 자이라면 어택 안될거같아. 원래 턴제 게임이 약간 그렇거든요. 이게 등가교환이 있어요. 한번 어택 될수도 있으니까 일로와봐. 아 어택 안돼. 어택 안되네요. 어택 안돼. 약간 뒤로 숨자. 브라이언 오빠 믿자. 브라이언 오빠 믿어. 다 막을 수 있어. 우리 브라이언은 개추억 게임입니다. 추키님 팔로우 고마워요. 어, 야 좋다. 야 라인 좋아. 어 누가 때려도 브라이언은 어 잠깐만 브라이언 어 잠깐만 이게 힐을 해주려면은 이렇게 와서 얘가 도구를 사용해서 약초를 어 써주고 브라이언한테 써주고 브라이언 오빠 믿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 이쪽 오케이. 어, 라인 잡어. 설마 브라이언 죽진 않을 거야, 그치? 어, 브라이언 버틴다. 어, 나이스. 오, 치고 빠지는 거 봐라. 오호, 요 녀석들. 컴퓨터가 생각이 있네. 일자로 안 서. 자 이러면
전체적인 애들 체력 좀 보겠습니다. 랄프랑 브라이언이 체력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자일 한번 들어가는 게 현명하다. 약초 하나 먹고요. 자, 얘도 자일. 자, 라인을 좀 뒤로 땡기죠. 일로 땡겨, 일로 땡겨. 약간 빡치게 만들어. 아니다, 한쪽으로.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강아지들만 오네요. 좋아. 됐어, 됐어. 왔어, 얘들아, 왔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너가 이쪽으로 와서 길 터줘. 브라이언 체력, 뭐 나머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고. 이동이 안 되네. 야, 이거 잠깐만, 얘 왜 이 오른쪽은 여기 땅이 없나봐, 이쪽은 땅이 없나봐. 아, 이런 오른쪽으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동해서 양쪽으로 두 명 보내려고 했는데. 이런, 이거 그건 없냐? 화면 전환 이건 없나? 효과 애니메이션 사용 안함. 도대체 컴퓨터가 얼마나 안 좋았을 때야? 주인공 힐러입니다. 그렇지. 잠깐만, 야, 그림 안 좋아. 잠깐만, 그림 안 좋아. 브라이언 랄프 상태 안 좋아. 애들 체력 많아. 이건 진짜 앞에 서주고 그럼 여기만 와. 그리고 여기 보고 여기서 네오는 힐러입니다, 여러분들. 치기 안 되네. 여기 앞에 쑤실 수 있는데 이러면은 내 아들도 맞으니까. 랄프가 버틸 수 있을까? 랄프 힐합시다. 됐어, 니네 다음 턴에 뒤짐. 야, 잠깐만, 이거 아니다. 야, 아니야. 잠깐만, 야. 랄프 간다, 랄프 가. 이동도 안 돼. 뒤치기 가자, 뒤치기. 일로, 오케이. 그닥 많이 안 다네, 뒤치기.
레온하고 랄프하고 한 대씩 맞아주면 괜찮아. 자, 지금 레온하고 랄프하고 한 대씩 맞아줘야 돼. 오케이. 이러면 살 수 있어요. 자, 레온 레벨업 가자. 주인공이니까. 가만 있어. 이러고 여기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 있어. 아, 레벨 2 됐어요. 아, 죽었냐? 죽었네. 화면 전환 없나? 화면 전환? 한번 써봐. 그러면 랄프는, 랄프 일로 와. 랄프 힐 한번 합니다. 파랜드 테틱스 저거다 얘들아. 형 1,2,3,5 1,2,3,4,5 다 할거다. 이미 있어 게임이. 당분간 이제 고전게임 스트리머 갑니다. 슬슬 이제 자리 잡자. 슬슬 자리 잡아. 슬슬 슬슬 자리 잡아. 레비테라님 팔로 고마워요. 방송 계속 하고 있습니다. 레온을 밀까? 랄프를 밀까? 브라이언을 밀까? 얘 그냥 한 대 맞히면 죽는 각인데 주인공을 밀어봅시다. 240골드 게이르. 아프리카가 편하다는 얘기는 트위치 하시는 분들 중에 나 처음 듣는 것 같네요.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야 잠깐만. 랄프 살짝 위험하다. 랄프, 야 랄프 강하게 한번 가자. 야 랄프 가. 랄프 가. 랄프 강하게 한번 가. 가! 아, 그러나? 잠깐만. 얘 빼면 되네. 들어가, 주인공 들어가. 좋아, 좋아. 레온 개큰다, 야, 레온 개커. 자, 힐 한번 하고. 지금 우리가 왼쪽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여기 왼쪽에 템이 있어요. 이게 왠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 간다. 약초를 얻었다. 애들 경험치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건 없다.
아, 여기 경험치 110일 이렇게 나와있네요. 지금 랄프를 이제 좀 레벨업 해야겠다. 랄프를 이제 랄프 좀 레벨업 해야돼. 이게 특기가 스킬인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냥 무쌍 집안이네. 스킬이 없어. 아니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죠? 나중에 주인공 개세지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막 한번 휘두르면 세 명 막 다 배고 막 이랬던 걸로 내가 기억해. 소프트 레더. 소프트 레더 뭐야 이거? 자, 가만히 있어봐. 어? 아, 방어구네. 소프트 레더가 방어구야. 방어력 6이네요. 아, 지금 야, 랄프만 아버지가 자식 사랑을 이렇게 좀 따로 하시네. 지금 보니까 랄프 방어구 왜 이래? 랄프만 방어구 플러스 4야? 어쩐지 체력이 많이 날더라. 랄프가 죽으면 안된다. 아 맞다, 뒤치기 갈걸.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다 먹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먹었고요. 전체 가만 있어봐.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랄프로 죽여야 되는데. 랄프 할 수 있겠냐? 랄프 해낼 수 있겠. 아, 미친 랄프야. 한 턴에 안 녹겠지? 턴 종료. 해내야 된다, 랄프야. 너 레벨업 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아이, 미친. 여러분, 이 아이템 안 쓸게. 브라이언으로 보내야겠어요. 어차피 끝나면 살아날 거야, 죽은 애들. 야빠리 기생이 지가나. 오레사마니야 락쇼야. 너 누웠어, 임마. 소유 세리프와 기분노 스가토. 브라이언 일침. 에? 도로 다르게. 오레노 기가. だから世の中甘くないと言ったのだ。運命の出会いがあるといいね。 팩트 폭력. ちょっと息子のところへ寄っていきたいんだが、いいかな。 잠시 아들이 사는 곳을 들르고 싶은데 괜찮을까? 무슨 말이야?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이때까지 아들이랑 같이 왕도로 가려는 거였는데? 確か, この村に住んでいるんだっけ? 틀림없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아니 뭐 자기 형제도 모르나? たまには顔を出してやらんとな. 뭐죠? 진짜 그거 아니야? 오야지 아까 그러는 게 흰수염이 아니야? 흰수염? 그냥 이렇게 젊은 애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 약간 회춘한 노인 아닐까? 너, 우리라 오야지노 무스코 한니 하는 어때? 아, 아버지 아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지. 아, 얘네는 이 브라이언이 만나는 애는 진짜 아들인가 보다. 그리고 이 두 명은 가짜야. 소이야바 소다네. 야빠시
兄貴とか呼ばなあかんのかな。普通でいいと思うよ。어머어머스토리막몰입돼本当によく来てくださいました主人もすぐに戻ってきますから。아남편이있네요미안합니다오토에向かう途中なんでな顔だけでも見ていこうと思って。カリンは元気か？カリンどちゃりんでにゃ？お父様に見せてあげるんだって一生懸命おめかししてますわ。あ、カリンが딸이구나、얘が。そうか、それは楽しみだ。그럼얘가아들딸이있나보다。ラルフ君とレオン君も遠慮なんかしないでゆっくりしていってね。あ、はい。おじいちゃん。あ、할아버지구나。あ、あ、그러면은얘가자식이결혼해서얘가이제그저거거지어며느리인거지며느리그리고며느리의딸어손녀그러네카린카오키크났다나응그옷그아타라시크쓰고ってもらったんだよ옷옷이정말큐티하네요얘가파랜드택시2의주인공입니다そうかそうかよく似合っとるよ。わーい。ねえねえ、かわいい？かわいい？おお、いっぽ。ああ、めっちゃべっぴんやで。나중에여러분들파랜드테티스2가서그거있어요목욕탕훔쳐보기있거든요그거절대훔쳐보기만하지마세요그거훔쳐보면애들이개세져요근데제가거기서어로드를세이브를한번했다가그냥그게임을접었어요다시할수가없는상황이돼버리더라고요도저히그걸못깨とってもかわいいってことだよ그훔쳐보기하면여자애들개세져가지고걔네들잡는게도저히불가능해이렇게밝혀지는조마문의과거좋았다와네자아빠를呼んできてくれる응最近魔法を習い出したと聞いたがええどうせすぐ飽きるだろ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先生が言うには筋がいいってそうかそれもいいかもなできればこのまま平和が続いてくれて魔法なんて必要がなくなってくれた方がいいんですけどねそうなるさ我々はこれからそれを見届けに行くのだからブライオン질풍전인데거의게임이父さんとはたまにしか会えないんだからゆっくりしていけばいいのに아얘가브라이언아들이네요어카심아들이름이카심손녀이름이카린そうもいかなくてな帰る時にまた寄るさ魔物が少なければこの子を連れて一緒に行けるんですけどねではそろそろ行くよカリン帰ってきたら都の話をたっぷりしてやるからないい子にして待ってるんだぞうん그렇게할아버지의마지막모습이었다行ってしまいましたね無事にオートまで行けるといいんだがあらお父様でしたら野生の魔物くらい大丈夫でしょ제가조마불이란얘기많이듣습니다いや父さんって괴물게임많이해가지고方向音痴だから길치잼ここはどこなんだろう親父ほんまにバースへ行く道はこれで間違いないんかいな누가봐도길을헤매고있어요すでに道じゃないよすまんどうやら道に迷ったらしいだからもうすでに道じゃないっちゅうにあほらそこに道が見えるよおお
でかしたるよ。ん？何やら向こうの方が騒がしいな。아뭔가멈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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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落ちたんとちゃうか。なんてことだ。ファム王女。あ、じゃあ公主や。王女？さっきの王族か。결혼하자。금수저낸다。あ、父さん、ラルフ、あれ。ファム王女、マーシア殿。何？敵のアラフェ？ブライアン様？え、ファム様、彼らは味方です。약간신녀느낌이고얘가왕녀구나예전에내가초6대할때어렸을때는솔직히이뭐지약간좀덕후였어요이렇게막날개있고막엘프같은환상있어가지고마시아얘가참이뻐서얘가날아다니니까개쎄굉장히하렌드택틱스의제일핵심의캐릭터예요근데이제는달라진게뭐냐얘는눈에안보여얘야왜냐인생역전썩을대로썩었어브라이안でございます마인드가살면서王女様がまだ赤子だった頃のことゆえ覚えておられないのも無理ございませんが이때당시에는막얘는눈에도안들어왔거든얘가하녀같았거든오시마지금보니까얘야お久しぶりですねブライアン様がお城を辞されてから何年経ったのかしら。出たそう。昔話をしている場合ではありませんぞ。マーシャ殿、ここは我々が何とかしますから、急いで城に助けを呼びに行ってくだされ。でも、それでは王女様が。マーシャ、騎士様の言う通りです。今城に助けを呼びに行けるのはあなただけ。彼らがいればしばらくは耐えられるわ。だから早く。잠깐만ブライアンに빠지는건가아그게아니구나얘가빠지는구나어아얘없으면안되는데